호반의 도시 춘천을 대표하는 호수를 좀 더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 투명 유리 바닥으로 만들어진 소양강 스카이워크로 호수 경관을 보며 짜릿함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는 금요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소양강 스카이워크에 정동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양강 처녀상이 있는 의암호변. 호수 쪽으로 뻗은 투명 유리에 올라서자 발 아래로 아찔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수면으로부터 7.5m 높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스릴을 맛볼 수 있습니다. 소양강 스카이워크는 총사업비 68억을 들였으며 총 길이 156m로 전국 교량 중에 제일 긴 스카이워크가 되겠습니다. 두께 1.2cm짜리 강화유리 석장을 덧대 제곱미터당 700kg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전체 구간에 6,8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지만 보행 편의를 위해 한 번의 입장객을 200명 이내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겨울철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이용 편의를 위해 주변에 140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야간에도 특색 있는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 시간에 따라 5가지 색깔로 바뀌는 조명 시설도 설치했습니다. 소양강 스카이워크도 개장되고 캠페지에 있는 물놀이 정원과 어린이 그램핑장까지 조성이 다 완성이 되면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과적 관광지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정식 개장하는 소양강 스카이워크는 7월 한 달간 무료로 개방됩니다. 지원 뉴스 정동훈입니다.